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홍준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길어지고 백신 무능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희망을 우리 잃지 맙시다. 우리는 좌절을 이겨낸 경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작년에 8,200명을 상대로 국민 인덱스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나라와 자신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일자리, 노후, 복지, 국가안보 등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근심 걱정을 들고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이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선진국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그리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강성 기종노조, 척결 같은 해묵은 과제들도 정리하겠습니다.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 탈원전 등 적폐도 청산을 해야 합니다. 오늘만 살 것처럼 퍼주기에만 집중하는 분배 포퓰리즘의 유혹도 막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두 갈래 길에 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번영의 길과 그리고 이제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퇴보의 길입니다. 답은 명확하지요. 선진국 시대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정 7대 개혁 비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정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지방행정구조 2단계 개편 등을 토대로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행정시스템에 도입해서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행정과 재정개혁만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했던 그 경험을 거울 삼아서 국가채무 1천조 시대에 파탄난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형 경제시스템으로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세제개혁과 규제철폐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 기종노조의 폐악을 척결하고 노동 유연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민복지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분배 포퓰리즘은 진정한 서민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선진복지사회가 진정 서민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민간 아파트 공급 확대로 공공부분은 특히 쿼터아파트 도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꽉 막힌 금융지원을 완화하여 더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도가 불공정한데 이 불공정한 제도를 두고 공정을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입시를 정시 위주로 바꾸고 고시를 부활시키고 교육과 인재선발, 취업체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치와 공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진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수처는
배제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안 수사 기능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 수사의 새로운 모델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 튼튼한 국방,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의 존엄과 국가의 안전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는 상호 불간섭주의와 체제 경쟁주의로 대북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미 간의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첨단 전자전 시대에 대비해서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문화의 편향성을 회복하고 창의와 자유를 존중으로 하는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BS를 제외하고 모두 방송은 민영화해서 민간방송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정상화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선진국 시대가 진행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미래세대에게 결코 빚을 떠넘기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도약의 발목을 잡는 그 어떤 것에도 당당히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전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를 활짝 열 것입니다. 든든한 홍준표 말이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